미스트를 정말 습관적으로 많이 뿌려주고. 저도 한번 뿌려주실래요? 누나가 뿌려주는 거 장난이야. 오, 한마디 선배님, 한마디 선배님 아니세요? 진짜 맞으세요? 누구나 이 메이크업을 따라하면 난 여배우의 초술결을 갖게 되는. 지금까지의 평범한 뷰티 토크는 가라! 보습감이 나한테는 제로. 지저분하게 살짝 남는 느낌. 착색이 되게 심해요. 자극적이어야지 또. 그렇잖아요.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들 잘 지내? 휴가 잘 갔다 왔어? 아, 그럼 잘 지냈지. 휴가는 무슨 일하고 있었어. 너는 요즘 귀신으로 많이 나오더라. 그래. 돈 벌어야지, 어떡하냐고. 너는 무슨 노래 많이 불었더라. 나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어. 다들 지디라고 알아, 지디? 알지, 알지. 지디하고 태양. 알지. 그래. 한 번만 불러줘.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안 돼, 안 돼. 함부로 불렀다 큰일 나. 왜? 논란 일어. 가창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누나도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왔다며. 또 유럽의 느낌을 보고 와서 그런지 머리 색깔이 좀 바뀌었네? 나 필리핀 갔다. 유럽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약간 이제 더운 나라에 갔던 느낌이다. 막 가다 보니까 약간 타서. 그리고 머리카락도 염색을 했어, 누나. 나 이거 뷰티바이브 때문에 염색한 거야. 진짜? 요즘 유행하는 애쉬 컬러야. 그래? 응. 나도 브릿지 넣고 책이 꺼 쳐야 되는 거니? 책이? 오빠 금발 잘 어울렸었는데. 근데 머리털이 개털이 돼가지고. 그래, 그게는 진짜. 어쨌든 이제 FW 시즌이 시작된 만큼 아주 뷰티의 정석으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그럼. 파이팅! 파이팅! 뷰티 바이블 2015 FW 시즌 첫 번째. 스타들의 시크릿 뷰티. 여배우 리즈 스킨 프로젝트. 그녀들의 백스테이지 리얼 시크릿 뷰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뷰티는 바로 여배우의 뷰티 시크릿, 뷰티 레시피 탑 시크릿! 제가 만나고 온 초특급 여배우는 바로 촉촉하고 꿀피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누구지? 여배우의 훔치고 싶은 뷰티템을 찾기 위해서 또 여기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PT를 도와주실 또 다른 뷰티퀸에게 SOS를 했습니다. 이분인가요? 바로 이지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분이신데 여배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출시를 해드려야 확실히 도와주시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진짜 진정한 베이글 또 여신을 만나게 나왔으니까 한번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뷰티 레시피의 완벽한 피부 여신 조효정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피부님, 진정한 명품 베이비 피부의 정석 조여정. 조여정의 시크릿 뷰티 레시피가 지금 공개된다. 아니, 요즘 작품 끝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행도 다녀오고. 예?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이것저것 다시 하고. 정말 완벽하신데, 몸매가. 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가 있으신가요? 하나만 하나만 꼽자면 표정 관리가 안 돼. 거짓말 하네. 완벽한데 뭐가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이 자리 안 모시거든요. 쑥스러우니까 그냥 발목? 근데 광희가 딱 걸어오시는데 발목, 저한테 발목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피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피부요? 피부는 네, 노력으로. 저도 노력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좋으세요? 거짓말! 진짜로. 누나! 다 좋아요, 피부. 진짜로요? 보통 이렇게 막 피부를 위해서 요즘 따로 챙겨 드시는 그런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음식은 늘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으면 그것도 일종의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 주는 건 싫고 음식이라기보다는 이 정말 여배우들이 너무 뻔한 말이야. 아니, 근데 뻔한 말이긴 한데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뻔한 거를 내가 매일 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여성분들이 또 조효정의 메이크업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평소에 메이크업을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지. 되게 잘 타는 피부예요. 그래서 좀 까무잡잡한 편이라서 그냥 비비크림 정도 바르고 뷰러를 꼭 집어요.
뷰러를 안 찍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날은. 보통 이렇게 라이너를 안 그리면은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뷰러예요. 근데 뷰러를 딱 찍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확 이렇게 좋아져요. 눈이 이렇게 반짝 그런 느낌? 네, 그런 거 정말 이게 확 살아나는 거 같은데. 네, 그게 또 뷰러에도 효과가 뷰러를 찍고 네. 입술 컬러를 좀 있는 걸 바르고요. 그 정도. 진짜 여배우의 파우치.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죠. 맞아. 저런 게 또 네. 궁금해. 일단 뭐 미스트는 거의 대부분 가방에 많이 갖고 다니죠. 그쵸. 여자들이 또 미스트도 다니니까. 저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얼굴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수분이 예. 어느 정도 있나를. 여기 손등도 이렇게 약간 살짝만 촉촉한가? 예? 광희야. 나 이미 지났어. 시간이 지났어. 저도 한번 뿌려주실래요? 아 진짜? 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누나가 뿌려주는 거 대박이야. 제가 좋아해요.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어때요? 아니 누나가 뿌려주는데요? 너무 좋아요 누나. 너무 촉촉해지지 않았어요? 너 너무 사진 방송 아니니? 아니 이거 뷰티 같아 정말. 말 돌리지 말고. 아 네. 서빈이 또 뭐가 있나요? 네. 저는 아예 수분크림 아예 갖고 다녀요. 근데 사실 저도 수분크림 가져다니거든요. 항상 백 속에 있죠. 네. 차 안이나 백 속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잘 때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분크림 진짜 자주 발라줘야 돼. 제 피부는 네?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건조해서 한 3시간마다. 오. 솔직히 화장한 이외에도 막 얹어요. 정말로요? 네. 얹어서 대박. 발라서 흡수시키고 3시간마다 한 번씩 바른다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바지런한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 맞아. 진짜 그래요. 투자한 만큼 나온다고. 맞아. 그리고 립을 평소 이런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니까 좀 강조되는 컬러 바르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좀.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죠? 네. 그리고 뷰러! 뷰러! 항상! 난 뭐 특별한 뷰러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다 쓰는 뷰러예요. 똑같은 뷰러. 네, 네. 제가 손도 건조해요. 네. 항상 이 핸드크림을 근데 진짜 안 뜨라시다. 아니 나는 여배우인데 실제... 여기 끝에만 짜고 안 쓰자고 했는데 쭉 짜서 쓰시네. 이만큼 남았어요. 예. 다음번에 이렇게 돌려서 쓰시겠어요. 자르고 써요. 접을 거예요. 피아처럼. 건조하시다. 이렇게. 예. 네. 가장 기초적인 제품들이 펌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같이 얘기하면 할수록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조효정 씨만의 특별한 노하우 있을까요? 저는 어떤 노하우를 할 때 네. 숫자를 붙여서 노하우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름을 붙인다 그러죠? 예, 예. 333 꿀피부 노하우라고 예. 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는 거죠. 첫 번째 3은 아침에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3초 수분 방패막 만들기. 수분 방패막? 아침에 3초 만에 크림을 바르나 봐. 뭔지 알지? 딩동댕! 뭔지 알지? 딩동댕! 진짜로요? 네. 맞아요. 아니 3초 만에 크림을 어떻게 발라요? 예. 그러니까 사실 3초 안에 다 못 바르죠. 근데 그만큼 빨리. 지금 세안하고 나서 네. 바르기 전까지 3초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저는 무슨 크림을 3초 만에 바르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첫 수분 공급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씻자마자 세 가지를 발라요, 아침에. 예? 스킨하고 에센스가 약간 합쳐진 그런 형식의 키드. 네? 그 다음에 아이크림, 네? 수분 크림,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욕실에다가 이제 기초 제품을 두고 바로. 아예? 근데 저랑 너무 비슷하죠? 저는 욕실에 있거든요. 얘기하시는 것마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네요. 누나도 굉장히 베이글녀로 유명하거든요. 베이글요. 아, 그래? 내가? 베이비 페이스 아니고 베이글 확실해? 그건 조효정 스타일이야. 베이글? 아니야. 누나 민망한 거 할까? 아니야. 그래, 거기까지만 얘기해 너. 네, 그럼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저도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갈라지듯이 메이크업이 막 건조해지거든요. 맞아. 그죠, 그죠? 맞아. 그래서 혹시 메이크업 후에도 수분을 챙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스펀지 하나를 갖고 다녀서 크림을 스펀지로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죠, 화장한 위에다가. 아까 말했지. 제가 잘 그래요. 여기 코 옆에하고 입 주변이 완전 쩍쩍 갈라져서. 우리 스타일리스트 요 팁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꿀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조효정 씨만의 333 꿀피부 노하우 두 번째 노하우는 뭘까요? 네, 바로 수분 스팟 3존입니다. 수분 스팟 3존. 어렵죠? 어려워요.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그때 이미 이제 다 흡수돼가지고 네.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얼굴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정해서 발라주는 거죠. 오,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눈, 일단 뭐 눈가. 아,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그다음에 있으니까. 여기, 예, 볼 주변 광대. 예. 그다음에 입 옆에 이런. 거. 여기 입 옆에 저 난리 나요. 그 여기 딱딩이 떨어지고. 거기가 이게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움직여서. 웃기도 많이 웃고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그렇게 되죠, 거의. 예. 가장 건조한 부분을 가방에 있는 수분 크림을 발라서 계속 발라요. 오, 이쪽에 그 쓰리 스팟을. 쓰리 스팟에다가. 오. 마지막으로 조혜정 씨만의 333 꿀피부 노하우 세 번째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네, 3분 수분 캡슐 마사지입니다. 어, 캡슐을 먹어주는 거죠, 이번에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자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데도 마사지를 하고 네? 그러니까 굳이 마사지 크림 말고 저는 수분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요. 어, 아무래도 마사지 크림 하면 이걸 닦아내야 되고 미끈미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핸들링 하기도 좋고 예? 피부에 자극이 덜 가니까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그리고 더 부드러워서 더 시원하게 마사지를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얼굴을 예. 다 시원한 데 다 눌러요. 사실 여기서 어느 부분이 제일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가요? 한 거 누나가 사실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누나가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어느 부분이 시원해지고 집에 가서 강희야! 누나가 눌러줄게. 아니 아니 전문가가 눌러야 제가 확실히 아니까 어디를 눌러야 시원한지 누나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여기 어! 시원하죠? 네, 네. 동안 마사지를 하고 어, 예. 그 다음에 예. 캡슐은 뭐냐면 우리 마스크팩 많이 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은데 그냥 아예 수분 크림 덩어리 자체를 수면팩으로 얹어요 얼굴에 예. 그러고 자는 거죠. 캡슐처럼. 자는 동안 손상된 피부가 회복될 것 같기도 하고 수분 크림 좋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자꾸 이렇게 3자가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네. 3초 안에 바르고 뭐 3분 동안 마사지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쉽게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전 타고난 게 아니라 제가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수분 보충을 자주 해줘서 사실 노력이 결과물이라서 네. 작은 팁이지만 예? 333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수분 보충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효정 씨에게 수분이란? 수분이란 네. 내 피부가 하는 식사? 오~ 식사. 어, 이것도 초절제가 있는 식사다. 이것도 촉촉하지 않은 사람 하면 진짜 무슨 소리가 싶은데 누나가 하니까 공감이 되네요. 같이 먹자. 정말 촉촉해 보여서. 네. 오늘 시간 내주신 조혜정 씨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피부 꼭 챙길게요. 피부도 식사를 해야 돼. 어때? 정말 대단하지 않아? 되게 좋다. 뭔가 꿀팁이 되게 많았어. 특히 그 333 꿀팁은 진짜 꿀팁인 것 같아. 맞아, 맞아. 피부 관리는 사실 수분에서부터 또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 맞아, 맞아. 나도 평상시에 미스트 뿌리는 거 말고 크림을 덧바르는 거를 되게 많이 하거든. 오히려 미스트를 뿌리는 것보다 손 한번 진짜 잠깐 씻고서 살짝 묻혀가지고 툭툭툭툭 해주면 그게 훨씬 쫀쫀한 느낌이고 되게 좋아. 아, 나도 수분크림을 좀 발라야겠어. 사실 우리가 녹화가 진행된 지 좀 됐잖아 지금.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수분크림 덧바르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그 젤 타입이 있고 크림 타입이 있는데 이건 크림 타입이어서 확실히 촉촉하지? 어. 이동할 때나 피부가 건조할 때는 이렇게 수분크림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발라주는 건 좋을 것 같고 눈 주위나 뭐 특별히 건조한 부분 있잖아 입 주위 이런 부분에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 여배우 시크릿 뷰티 레시피 조혜정의 333 꿀팁 노하우로 수분 방패막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아이돌에서 배우, MC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멀티테이너 효정입니다. 야. 정말. 배는 한 달 뒤에 만나서 여전히. 정말. 뭐 조혜정 씨 피부 꿀팁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에 던질 만한 걸 준비했나요? 아, 그럼요. 네. 여배우 하면은 피부도 있지만 또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배우의 바디라인. 바디라인도 있죠. 나는 왠지 여배우 하면 약간 무슨 그런 시상식 패션? 패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이것은 H존 수분 케어 라인. H존? H존. 헤어. 헤어를 신경 쓴다고? 사실 드라마. 레드카펫 시상식 이럴 때에서
이 메이크업만큼이나 피부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게 머릿결이에요. 사실 여자는 머릿결이라는 말도 전지현 씨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머릿결, 그럼요. 내 머릿결 어때? 울프. 네. 스타 100명을 상대로 네? 조사를 한 결과 워낙에 염색과 스타일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민감성 헤어 케어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스타 100명을 너가 조사했다고? 너 나한테 왜 조사 안 했니? 너 나한테 왜 조사 안 했니? 기분 나빠. 스타하면 내가 들어가야지, 효성아. 여배우인 만큼 여배우 위주로. 아니 나도 요즘 솔직히 그 얼마 전에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서 머리가 완전 개털이 돼가지고 솔직히 그래.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헤어 케어 제품을 사게 됐어. 근데 사실 이런 거 말고 요즘 아예 돈 안 들이는 게 있어. 어떻게? 노프. 맞아, 얘기 들었어. 나 얘기 들었어. 제시카 심슨, 뭐 기네스 펠트로 이런 사람들, 할리우드 스타들이 막 한다고 난리 났잖아. 오빠 반나절만 안 까면 냄새가 나.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관심을 갖는 이 헤어 케어. 여배우의 찰랑찰랑 수분 헤어 특별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기대된다. 네. 여기에 있는 거야? 네, 박스 오픈해 주세요. 그냥 빗이잖아. 이 빗이 그냥 빗이 아니에요. 머리를 이렇게 이 빗으로 빗으면 엉키지 않고 바로 그냥 풀려버려요. 그래? 바로 너? 검증 들어갑니다. 오 대박. 오 대박. 오 쭉쭉 펴진다. 빗질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샴푸하기 전에 빗질을 해줘야 돼요. 샴푸하기 전에 빗질을 왜? 어차피 샴푸하는데. 맞아. 왜냐면 빗질을 해야 먼지와 각질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미리 샴푸를 하기 전에 각질하고 이런 거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머릿결이 더 좋아져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난 빚이 없어. 한 번도 빚질을 안 했어? 난 빚이 없어 집에. 대박. 왜냐면 나는 머리를 안 말리거든 잘. 이제 손으로만 엉킨 것만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난 사실 염색을 아예 안 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빚이 없어. 근데 머릿결이 상할 일이 없겠네. 근데 샴푸 전에 빗질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이젠 빗을 사야겠네. 다른 거는? 바로 저 스프레이. 요거도 특이하지. 헤어 스프레이는 머리를 고정할 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것은 소금 스프레이야. 소금 스프레이? 머리에? 바닷물 적시고 나왔을 때 약간 떡지는 느낌 있지? 약간 그런 원리를 약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박. 머리에 살짝 뿌리고 손으로 컬링을 해주면 질감이 살아나, 질감이. 방금 좀 꼬아서 그런지 꼬인 느낌이 좀 들지 않아? 아니, 그냥 텍스처가 생기네, 진짜. 텍스처가. 생머리보다는 사실 컬링이 있는 머리에 쓰기 좋은 거지. 아니, 요즘에는 막 너무 생머리보다 약간 막 지저분해 보이는 스타일 하잖아. 약간 김민희 씨랑 공유주 씨 잘 잘 어울리잖아. 이걸로 스타일링하면 되는 거야. 맞아. 정말 이거야말로 여배우들이 쓰는 그런 팁인 거지. 정말 기발한 거 많이 가져왔다, 효성아. 그치? 이런 거 너무 새롭다, 그치? 우리 피부만큼 이 중요한 헤어 케어,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우리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여배우 멋지 않은 머릿결을 유지하세요. 에디터 효성이 제안하는 여배우 탑 시크릿 뷰티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헤어스타일 테크닉으로 여배우 스타일링 정보. 트렌드 메이크업부터 뷰티 팁들을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아주 센스 있는 사용법을 알려주시면서 뷰티이신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새로운 코너, 바로 네? 뷰티 업 시간입니다. 왜? 좋았어. 네, 이번 시간에는 메이크업 비법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선생님들의 비법까지 알 수 있는 아티스트의 뷰팁이라는 아주 특급 아이템들 일주일에 하나씩 알려주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할 거예요. 아티스트 뷰팁! 네! 나 이런 거 완전 잘 치잖아. 네. 아티스트의 뷰팁! 입에 살짝 붙네요. 역동적이야. 바로 나오는데? 뷰팁! 오늘은 어떤 뷰팁이 나올지 기대되는데 그 뷰팁이 나오게 되면 어떤 선생님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오늘 첫 대인 만큼 또 대단한 선생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와야 되나? 그리고 대단한 선생님이 나와야 되는 게 또 오늘 우리 주제부터 짱짱했던 거 알지? 여배우의 리즈 스킨 프로젝트였어. 과연 어떤 분이 나와주실지?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한가희 선배님, 한가희 선배님 아니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웃더라. 인자 똑바로 해봐, 인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엄청 진짜 맞으세요? 대박. 난 한가희신 줄 알았어. 지금 뷰티 바이블이 황강희, 강승현, 전효성, 그리고 한가희. 국민 첫사랑 수제 메이크업의 창시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정유.
오늘의 뷰티 업 주제는 바로 뮤즈 여배우의 내추럴 라이크 스킨 메이크업. 당신의 피부에 마법의 숨결을 불어넣을 뮤즈 여배우 메이크업이 지금 공개된다. 이 메이크업을 따라하면 여배우의 피부결을 갖게 되는 내추럴 라이크 스킨 메이크업. 나와요? 아티스트 뷰티? 아티스트 뷰티! 어머! 이거 뭐야? 네. 진짜 이거 인정! 사람은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 알프스 소녀 같아, 알프스 소녀. 네, 아무리 좋은 그런 화장품을 쓰더라도 피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질뜨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얼굴에 수분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우선 이 아이패치로 눈 밑에 붙여줘. 이건 스킨케어 단계에서 붙이는 거죠? 네. 우선 이렇게 아이패치를 해주면 제일 좋은 점이 네. 우선 눈 밑에 조명을 둔 것처럼 이렇게 확 밝힐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수지 씨를 포토월에서 많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수지 씨는 잡티 하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톤 차이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5분 정도 지나면 이 패치를 떼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 남은 앰플로 전체적으로 얼굴에 흡수시켜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는 좀 토너로 맞아. 피부 이렇게 정리를 네.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아이패치로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맞아요. 새로워. 그런 다음에 일단 보통 이런 환절기에는 피부가 자주 붉어지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이럴 때 이런 진정 크림을 좀 발라주시면 네, 한결 피부가 좀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진정 크림을 바르게 되면 수분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음 바르는 제품을 조금 더 밀착시키는 데 더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굳이 다른 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으세요. 네.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또 입체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하이라이터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 가루요? 아니요, 리퀴드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하이라이터를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게 되면 또 굉장히 인위적인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답답하고 약간 사이보그 느낌 나요, 사이보그 네. 느낌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림 타입의 하이라이터로 앞 삼각존 지점에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입꼬리가 이어진 이 삼각존 지점으로 우리가 저 존은 또 처음 보네, 저 존. 옆삼각형 존? 뭔가 눈에 처음에 보실 때는 약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게 잘 티가 나지 않아야 내추럴한 피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거는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방해하는 자,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하이라이터까지 발랐는데 이제는 그럼 파운데이션을 바를 차례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저만의 뷰티 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요? 아티스트 뷰티? 아티스트 뷰티! 이 나오는 건가요? 네, 저만의 뷰티는 바로 아티스트 뷰티! 어머, 왜 칫솔이 나와요, 선생님? 저거 뭐야? 네, 저 구두 닦는 그게? 이 비비크림이랑 이 칫솔 브러쉬가 저만의 아, 진짜 크림인데요. 칫솔 브러쉬래. 아, 근데 이 비비크림은 해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을 안 쓰고 저는 비비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비비크림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수분감도 높이면서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더 내추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델 얼굴이 지금 빨간 거 보니까 약간 민감한 피부 같아요. 네, 민감성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네,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붉은 기운을 확실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오. 붉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되게 끈적거림이 없다, 그치? 발랐는데 불구하고. 원래 끈적끈적하고 먼지도 잘 나붙고 하는데. 사실 내가 정글 갔다 와가지고 손이 장갑 찬 것처럼 탔었거든. 어머, 진짜? 그래서 급이 더 빨랐어. 걔가 좀 낫지? 커버가 좀 되는 편이네. 그리고 바르실 때도 팁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 법칙으로 네. 보통 바르는데 이 사이사이 법칙이 꼼꼼히 사이사이를 바른다는 거죠? 예. 보통은 네. 누나하고 코 사이. 아, 그거. 그러니까 네. 사이사이 법칙은 쉽게 말해서 두꺼워지는 부분의 4 그리고 얇아지는 부분의 2 이렇게 해서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곳에 우선 먼저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이거를 4. 저쪽이 두껍게 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4.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남은 걸로 나머지를 2.
얼굴 제일 끝쪽에는 2이래요, 2. 네. 지금도 한쪽만 발랐는데 벌써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네. 그 칫솔을 또 같이 꺼내셨잖아요. 네. 그 칫솔은 언제 이 닦으시려고요? 네, 이 칫솔 브러쉬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가 되게 자극적인 모질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질이어서 거의 그냥 피부에 이렇게 남아있는 양을 묻히신 다음에 네? 모공이 두드러져 있는 부분에 살살살살 돌리시면 되거든요. 오. 약간 모공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모공을 이제 이 사이사이 메꿔주신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돌려주시면 돼요. 우와. 오, 이 모델분이 아까 원래 얼굴이 붉은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붉은기 거의 다 폈어요, 그렇죠? 네, 브러쉬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보통 비비크림 하면 이렇게 좀 묻어나는 끈끈함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묻어남이 없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그러다 묻어나면 어떠시는지 진짜 이렇게 보시면 묻어나는 게 없거든요. 오~ 네.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고 진짜 보송보송한 이 느낌이 네. 약간 남자친구한테 정말로 나 민낯이라고 속일 수 있는 왜냐면 왜 이렇게 문대도 안 나오니까 네. 모델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안 바른 것 같아. 오, 진짜요? 가볍고 아 근데 최대한 얇게 펴발랐기 때문에 저런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피부 메이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배우의 눈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여배우 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여배우 눈이야말로 정말 한 듯 안 한 듯 했잖아요. 스킨톤의 베이스로 일단 음영을 살짝 넣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눈매만 붉은기가 있는 섀도우로 네? 눈매에 음영을 살짝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브라운 네? 버건디라고 해서 브라운 느낌이 좀 더 가미된 버건디인데요. 이 컬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버건디 컬러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 약간 붉어서 어떤 분은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셨는데 브라운이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그윽하면서 차분한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 진짜 그거 있는 거라 일본에서 요즘에 이가리 메이크업이라고 이가리요? 야 지연 애들아 형사 맞죠? 이가리요? 아니야 진짜로 여기에 약간 홍조를 일부러 술 취한 다음날 입는 것처럼 숙취 메이크업이라고 그게 유행이래요 일본에 진짜로 진짜? 진짜로 만약에 진짜 유행이라면 너 정말 트렌드 세터다. 와 이거 완전 고급 정보 아니야? 진짜 지금 남들 아무도 몰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정말 이거 말이 안 돼서 이게 정말 맞다면 너 정말이야. 진짜 얘 대단하다. 다음에 이거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마스카라 역시 전체적인 섀도우 느낌이랑 같이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플럼 컬러 컬러 계열인데요. 네? 플럼이라는 거는 이제 자두 네, 버건디 컬러의 계열에서 조금 더 보랏빛이 함유된 네, 네. 컬러예요. 약간 바이올렛 느낌? 네네네. 과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속눈썹이 어쨌든 까만색 모질이다 보기 때문에 네. 까만색 모질을 닿으면 그게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는 대로 보라색 그대로가 나오진 않거든요. 은은하게 색깔이 네, 나오는데요? 오히려 더 그 감이 돼서 더 사람 눈매를 더 고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뭐 따로 속눈썹도 붙이지 않았고 마스카라도 과하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또렷한 눈매가 완성됐어요. 와 되게 예쁘다. 자 이제 눈매 완성했으니까 네? 마지막은 립인가요? 네 립을 바를 차례인데요. 드디어 여배우 립은 뭐가 다른가 보자. 이렇게 핑크 베이지 컬러로 좀 더 차분한 느낌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 같아. 그런 다음에 저의 또 마지막 이제 뷰티 맞아. 팁인데요. 네? 보통 요즘에 여배우분들 보면은 통통한 입술이 되게 네. 대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플럼퍼를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입술 플럼퍼라고 해서 입술을 조금 더 부풀려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립글로즈랑은 다른 제형이긴 한데 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네. 약간 입술 보톡스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딱 알 수 있어. 입술 보톡스라고? 진짜로 입술이 팽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 완성인가요? 네. 1단계 스킨케어. 아이패치로 눈 밑을 밝힌 후 진정 제품으로 또 한 번 내추럴 피부 밀착. 2단계 피부 메이크업. 역삼각형 존의 하이라이터 표현으로 피부 표현 부스팅. 비비는 사이사이 기법으로 촉촉하고 실키한 피부결 완성. 칫솔 브러쉬는 살살 굴려 완벽 모공 타파. 3단계 아이 메이크업. 스킨톤 섀도우로 베이스를 주고 브라운 버건디로 라인업.
깊은 눈매를 위해 플럼 컬러 마스카라로 마무리. 4단계 립 메이크업. 핑크 베이지 컬러와 플럼퍼로 도톰 섹시 립 포인트. 내추럴 라이크 스킨 메이크업으로 완벽한 뮤즈 여배우 피부 완성. 화끈한 언니들의 독한 소다가 시작됐다. 촌철살인 뷰티 마스터, 뷰티 컬럼니스트 백지수, 1인 크리에이터 뷰티 뮤즈, 유튜버 이은영, 마성의 뷰티 트렌드세터, 뷰티 블로거 김희선, 뷰티에 미친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과 미친 패널 3인방의 생생한 이원 분석 토크. 세상에 없을 가장 솔직한 미친 뷰티 사용 설명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뷰티 토크는 가라! 아름다움이 친하의 친, 아름다움과 친해지는 미친 토크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미친 토크 주제는 바로 네. 틴트 열전, 촉촉하거나 완벽 발색인 라이징 틴트템은? 입니다. 오, 오늘 완전 효성이 생일이네요. 네. 효성이가 잘 알만한 것. 네. 하늘 아래 비슷한 제품은 없다. 촉촉 발색각 틴트. 베스트셀러와 신상템으로 선정된 틴트셀러 5가지 라인. 미친 패널이 2주 동안 직접 사용 후 집중 분석. 과연 그중 최고로 선정된 제품은? 사실 너무 좋아요. 솔직히 내가 립을 쓰면서 예? 느꼈던 것들. 그렇지만 얘기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네. 효성이의 말에 조금 공감할 수 없었던 게 효성이는 그냥 립 제품을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신 우리 미친 패널들이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정말 도움이 되게 기대됩니다. 들어보죠. 자, 오늘 이 앞에 뭐가 있나요? 틴트. 틴트? 틴트. 우리 1번부터 얘기해볼까? 아, 1번. 1번. 전통의 제품 아니에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이거 틴트란 개념이 없을 때부터 있던 그 제품. 어땠어요? 저는 이 입술이 너무 이렇게 약해가지고 딱 발랐을 땐 내 입술이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안쪽에만 물들어요. 아, 약간 이렇게 하드 먹고 이렇게 뺀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치크루는 좀 괜찮은? 아, 치크루, 치크루도 괜찮더라고요. 이 아이는 듀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좋았어요. 이게 물들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 어디 나갈 때 그냥 슈퍼나 간단하게 나갈 때 되게 좋아. 슈퍼 갈 때 틴트 발라? 안 바르세요? 안 발라. 나 늙어서 그런 거 안 발라. 슈퍼 갈 때도 예뻐야 되니까 나는 예뻐야죠. 사실 이 제품은 저는 약간 들고 다니다가 조금 샜어요. 저도 맞아요. 약간 그게 좀 내구성이 약하더라고. 패키징이 맞아요. 잘 열리는 그런. 약간 아쉬워요, 그 제품이. 하지만 보습감이 나한테는 제로. 건조한 입술에겐 좀 별로였어. 그래서 립밤을 꼭 발라야 되죠. 맞아요. 그럼 우리 2번 얘기해볼까요? 고급. 이거잖아. 이거잖아. 항상 파우치에 있는 아이템. 그렇죠. 간지템. 간지템. 맞아요. 그 별명이 있어요. 더 맞겠어요. 맞아요. 요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제품이죠. 왜 이렇게 좋아해 다들? 진짜 발색이 너무 예뻐. 잘 되는데 너무 예뻐, 색깔이. 그리고 이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핫해, 이게. 그래? 연예인들 다 써, 여자 연예인. 이거 전지현 누나 드라마에서 막 했던 거 아니야? 전지현, 이민정 막 다 썼어. 아, 그래? 나는 사실 이 제품이 제일 좋았던 건 팁이에요, 팁. 맞아요. 사실 틴트는 립 라인을 딸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끝으로 그림도 그리지, 산소화도 그리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틴트는 물들여주고 다른 걸 레이어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저처럼 많이 건조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텍스처에 말을 한참 하다 보면 여기 약간 뭔가 뭉쳐있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레이어하기에는 적합한 제품은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굉장히 훌륭했어요. 저는 광택감 있는 텍스처를 좋아해서 이게 1등이었어요. 이거를 바르면 굳이 립밤을 바르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일단 유명하고 좋잖아요. 근데 사대주의자. 네. 약간 20대 초반이 쓰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거 진짜 똑같이 카피한 제품 있잖아. 다른 진짜로? 회사에서. 아니, 아예 케이스까지? 케이스까지 똑같아. 낮은 가격대로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니까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3번 가볼까요? 3번. 이게 10대 틴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10대들 파우치 안에 꼭 항상 들어있는데 이 제품이 약간 1번 제품의 저렴이 버전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20대가 쓰기에는 조금 10대까지만. 그러면 둘 중에 지속력, 수분감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수분감이나 지속력은 저렴이가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컬러감이 확실히 이게 더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은 있죠. 딱 처음에 발랐을 때 발색했다 이러지만 치워지면 뭐 바른 거야? 또 발라야 돼? 이거 뭐야? 지속력이 좀 부족하다고 네, 느꼈어요? 그렇죠. 지속력은 개찐도찐이다? 개찐도찐. 아, 네. 그럼 우리 4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4번. 요거 이건 뭐야? 신상이지, 신상.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그래? 응.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 패키지 오픈을 보여드려야 돼.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없어. 아직 틴트가 나오지 않았어.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사실은 좀 궁금해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설치해서 사각사각한 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 여기 이름 써놓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왜 이걸 필요하지? 네, 사용감은 어땠어요? 저는 딱 발랐을 때 발색 끝내주더라고요. 지금 느꼈어, 봤어? 색상 끝내주더라고요. 끝내줬어요. 근데 한번 바르면 지워지지가 않아서 착색이 되게 심해요. 이게 처음엔 촉촉한데 갈수록 건조해져요. 그래서 각질 따라서 얼룩덜룩하게 남는. 그래서 오래가기 때문에 10대들은 정말 선호하는 제품. 자, 마지막. 네, 마지막 5번 제품은 저는 이거를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단 하나 단점, 딱 하나. 파우치에서 좀 꺼내기가 조금 민망해. 너무 단촐하죠, 케이스가. 약간. 캐릭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파우치 여자들의 자존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살짝 내 자존심을 세워줘도 약간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그런 느낌? 이게 항상 있어야죠. 간식 이렇게 꺼내야죠. 그럼 이렇게 해. 이거 다 쓰고 나서 이걸 여기 부어. 케이스만 원한다면 이거 다 쓰고 나서 이걸 부으란 말이야. 돈 아끼고 자존심 내세울 수 있고. 그럼. 최고다, 오빠. 사실 패키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저는 이게 저한테는 베스트였어요. 사실 얘보다도 저는 이게. 저도 이거 1번으로 꼽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물틴트인데도 건조하지 않아요. 맞아. 건조하잖아요. 비교적 덜. 사실 우리가 물틴트는 정말 정제수하고 섞어서 색소를 발색시키기도 하고 보습감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르간오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약간 바르고 미끈한 느낌 살짝 들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였나 봐. 촉촉한 느낌이 그런데 그게 좋아서 이거를 매일 같이 쓰고 있어요. 사실 립틴트 우리가 지속력 얘기하고 발색력 얘기했으면 또다시 얘기해야 될 게 바로 클렌징이죠. 손목에다랑 이제 입술에 직접 바르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게 유독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게. 눈길 좀 줘봐봐요, 그거. 여기 다들 보이시죠? 나머지는 그냥 클렌징 오일 이런 걸로도 되게 잘 지워지는 편이어서. 네. 저는 사실은 4번 빼고는 다 잘 지워졌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틴트는 문제가 뭐냐면 쓰면 쓸수록 좀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어느 타입을 막론하고.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에서 실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틴트를, 물틴트를 계속 발랐대요.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지났더니 각질 늘어나고 수분량은 한 50%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틴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입술에 화장솜에 이제 스킨을 묻혀서 붙이고 있어요. 아, 약간 보습이 될 수 있도록? 네, 수분감을 이제 머금을 수 있도록. 아, 이거는 팁이네요. 저는 자기 전에 바셀린을 듬뿍 바르고 자요. 그럼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살짝 해주고 면봉을 밀어주고 해주고 이제 하면 또 잘 돼요. 네. 그래서 각질 제거를 충분히 해주고 보습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사실 립틴트는 사용하면 맞아요. 좀 노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사용해야 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받고 나서 포스팅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인님들이, 애정하는 인님들께서 이 제품은 하나씩 꼭 쟁여둬야 되는 아이템이다. 대체 왜? 일단 케이스가 고급지고 수분감과 촉촉함이 오래간다. 그 베스트로 이걸 그러니까 사용하신 후기를 네네.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군요. 네네. 확실히 제 이웃들 중에서는 10대 분들, 어리신 학생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그냥 그렇게 좋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네, 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좋다고. 이 제품을 의외로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관건일 것 같은데 내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제품. 자, 3초 고민하고 듭니다. 두두두두두. 자, 하나, 둘, 셋.
이거 틴트란 개념이 없을 때부터 있던 그 제품. 물들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 보습감이 나한테는 제로. 근데 치크루는 좀 괜찮아? 항상 파우치에 있는 아이템. 그렇죠. 간지템. 네. 간지템. 이거를 바르면 굳이 립밤을 바르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중으로 애교하기에는 적합한 제품은 아니었다는 거. 향은 진짜 좋은데?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그래도 깔끔하게 지워지고 이거는 네. 조금 지저분하게 살짝 남는 느낌. 처음에 발랐을 때 발색했다 이러지만 지워지면 뭐야? 바른 거야? 야, 또 발라야 돼? 이거 뭐야? 패키지 오픈을 보여드려야 돼.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없어. 딱 발랐을 때 발색 끝내주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촉촉한데 갈수록 건조해져요. 한번 바르면 지워지지가 않아서 착색이 되게 심해요. 저는 이거를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단 하나 단점. 파우치에서 좀 꺼내기가 조금 민망해. 이게 물 틴트인데도 건조하지 않아요. 맞아. 내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제품.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난 이거. 돈이 많으셔서. 많으셔서 그래. 언니가 나이가 많잖아. 그래도 저축해둔 돈이 이거 살 돈도 있어. 저희 아직 돈이 없어서. 저도. 그래. 학생인지라. 네. 학생인지라. 그리고 왜 그걸 골랐어요? 일단은 착한 가격. 네, 너무 착해요, 가격이. 저 가격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그렇게 쌀 줄 몰랐거든요. 커피 한 잔 안 먹고 이거 산다. 이거 하나 맞다. 살 돈이면 딱 그거다. 이거 하나 살 돈이면 이거 열. 맞아, 이거 열. 맞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제일 자연스러워서요. 사실 저는 틴트를 들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리고 1번사 제품 담당자분들께 저 조용히 본사 쪽에 의견 전달 한번 드릴게요. 고목 파킹 하나만 껴주세요. 양조절 되게 콩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제발. 정말 더욱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래. 진짜 잘하신다. 솔직한 이야기가 돼서 많은 시청자분들께는 재밌다. 도움이 될 것 같아. 재밌었던 것 같아. 다음 주에 주제가 뭔지 또 궁금한데 다음 주에 주제가 우리가 좀 알만한 걸까? 다음 주 주제는 내가 알아. 뭐. 바로 여자들의 고민. 고민? 모공. 이 모공을 잠재우는 모공 프라이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I wonder if you could be my favorite. 아니 이 시간이 왔어. 너가 제일 좋아하는 방구석 피트니스야. 그럼. 우리 그 시즌 쉬는 동안 막 연락하면서 썸 탄 거 아니지? 소롱 선생님이 번호도 안 가르쳤잖아. 강의 썸 그래. 실패. 철벽녀. 아 그랬구나. 바뀐 거 아니겠지 설마? 선생님. 어머. 여기 웬일이야? 웬일이야?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선생님. 동생이 온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무슨 일이에요? 다음 주에 런닝대회 하잖아요. 맞아요. 같이 하실 분들이 같이 왔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첫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준비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운동? 네, 정말 준비 운동, 웜업. 목 근육을 제대로 풀기 위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 손을 허리 뒤에 고정합니다. 네. 이때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지그시. 네. 팍 당기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주면서 이완되는 걸 느껴주시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팔을 뒤로 딱 해놓으니까 뭔가 딱 이렇게 받쳐주면서 좀 더 고정된 느낌이에요. 네.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목뿐 아니라 목과 어깨 주변이 많이 경직돼 있잖아요. 경직되어 있는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칭이 많이 중요하고 자주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시원한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도 파트너를 좀 찾아볼게요. 오세요. 같이 어디가? 우리 회사 사진 작가님이신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자, 예? 안쪽 발은 붙일 거예요. 네. 사이좋게 손을 잡고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바깥으로 발을 벌려서요. 네? 바깥쪽 발을 45도만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머리 위에서 바깥으로 빼세요. 네. 그다음 위에서 손을 마주잡고 네. 네. 그대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부리면서 흉골을 네. 사선 방향으로 쭉 늘려줍니다. 너무 시원해요. 여기 갈비뼈 완전 당겨주는데요? 너무 시원해. 8, 9, 대박. 겨드랑이 대박. 10, 천천히. 겨드랑이. 너무 시원해. 허리, 가슴, 옆구리, 겨드랑이까지 다 시원하시죠? 네. 골반이 상지랑 하지를 연결하는 중심부잖아요. 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무릎이나 발목 혹은 허리나 목까지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골반이 맞아요.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걸음걸이에도 관여되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골반을 지키기 위한 골반 스트레칭법을 준비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손을 네. 마주잡고요. 마주잡고 우리 하프 스쿼트 알죠? 네. 스쿼트의 반 정도만 앉아줄게요. 한쪽 다리를 꼬아 올린 후 올리세요. 그대로 허리를 세우고 오리궁뎅이 네, 만들어서 쭉 앉아줄 거예요. 거예요. 서로 체중을 이렇게 뒤로 당겨주세요. 저한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 올린 무릎을 세상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균형이 엄청 많냐고. 승부리 담당이에요, 승부리 담당. 승부리 담당.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는 한 사람씩 하고 한 사람은 보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동작하는 사람은요. 좌우 어깨랑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게 정확한 동작이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틀어지면 안 되고요. 팔꿈치를 다 펴시고 상체를 세우세요. 상체 네. 세우고요? 대박! 더 한 쭉 꼬리뼈 뒤로 보내고 땡겨! 이제 안 돼요. 그렇죠.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안정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팔로 당겨주면서 자 주의할 점 제가 말씀드린 게 어깨도 정면을 보고 오리궁뎅이로 꼬리뼈를 뒤로 쭉 빼세요. 그렇죠. 그 상태로 앉으세요. 아! 네. 엉덩이 더 뒤로 빼세요. 이 느낌인 거야? 네. 너무 시원해요, 선생님. 오늘 배운 거 간단하잖아요. 네. 운동 전에 항상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이 웜업 하시고 열심히 잘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 손을 잡은 상태로 서로 상체를 사선으로 돌리고 몸통 측면을 밀어주면 완벽 바디 스트레칭 효과. 두 번째 단계. 오른쪽 다리를 접어 한 발로 서서 무릎을 구부려주면 고관절 근력을 강화시켜 체지방을 태워주는 효과. 미녀들의 피부 속사정 올 어바웃 이너 뷰티. 쌩얼 미녀의 속감 채우고 비우고 발라라. 대박! 얼굴이 너무 촉촉해졌어. 유리알 같은 인형 메이크업을 굉장히 인형 같아요. 마법의 가루를 준비해서 왔거든요.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지금.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네, 완전. 모공 프라이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공 프라이머가 맞을까? 약간 뜨는 감. 발전이 없었다. 나는 못 쓰겠다 싶었어요. 왜 이렇게 디스하신데? 무엇이 1등인지 한번 하나, 둘, 셋.